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, 떵게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먹방은 이제 반반한 구이 3세트 시켰습니다. 그래가지고 하나에 한 세트에 21,000원 해가지고 23,000원 나왔어. 23,000원. 네, 자메이카 한 마리, 스모크가 한 마리 반, 그 다음에 이게 한 마리 반인 것 같아요. 총 3마리 반, 4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. 아, 잘 먹겠습니다. 네, 일단 자메이카부터. 와, 엄청 맛있겠다. 좋아. 맛있어. 아, 이거 아이언맨이에요. 어벤져스 잘 보셨어요?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메이카 한 마리 시키면 양이 어때요? 저는 솔직히 적어요, 양이. 여러분도 어때요? 많아요. 근데 이거 두 마리 먹고 질리어 하신 분도 있고 배가 차신 분도 있어. 맞죠? 맛있어. 양이 좀 적어요. 스모크. 와, 스모크는 향이 너무 좋아요. 숯불향이, 진짜 맛있어요. 이거는 밥에 따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. 스모크는 원래 한 마리에 4개 와요, 4개. 세트라가지고 한 6개 왔어요. 반반한 구이가 신메뉴가 아니라 원래 있던 메뉴인데, 세트에요, 세트. 네. 자메이카랑 이렇게 스모크랑 같이 세트로 온 것도 있고. 와. 가격은 총 63,000원. 예. 안 매워요. 이거는 좀 느끼해요. 소스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소스랑 머스타드랑 좀 찍어서 먹을게요. 맛있어. 복분자 먹방이요. 근데 장갑 한 개 끼고 한 개 안 낀 거 뭐지? 그럴 거면 맨손으로 먹어야 되지. 장갑 한 개 끼고. 디저트도 있죠? 뒤에 귀신이 아니라 강아지예요. 강아지. 맛있다. 원래 어제 야방 찍으려 했는데 비 와가지고, 아, 오늘 그래가지고 밀었어요, 일정을.
이거는 좀 매콤한 그거 같아요. 위인 같은 주장 피자집에서 좀 더 매콤한 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닭봉. 원래 대식가였냐고요? 어릴 때부터 좀 잘 먹었어요. 장갑 하나 더 낄게요. 기름이 많이 묻네요. 기름이 좀 많아요. 콜라 있어요. 강아지 이름은 별이 불리예요. 이제 1년 지났어요. 1년. 가족이에요. 아, 손이 커가지고 장갑이 찢어져요. 막 찢어져요. 이번에는 좀 더 느끼하게 마요네즈에다가 자메이카를 좀 올려주고. 아니 좀 매콤해야 마요네즈도 올려요. 맛있어. 아, 셀 수 있어요. 아무 음식 제가 싫다고요?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겠네요. 오늘따라 순복도 맛있어요. 음료수는 좀 이따 시원한 거 먹을게요. 음료수 먹으면 먹을 때만 막 트름이 나오더라. 그래가지고 트름 때문에 조금 이따 먹을게요. 요새 콜라 먹으면 막 트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목말릴 때 먹을게요. 여러분들 위인 좋아하세요? 닭봉 좋아하세요? 저 위인이 더 맛있던데. 오늘은 닭을 많이 먹네요. 닭을. 어니 날에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이게 좀 더 제일 매워요. 가운데 게. 이게 좀 더 매운 소스네. 이현자님이 드신 김치만두 리얼산도 해주세요. 아, 한번 주문할게요. 네.
이거는 먹기 편하게끔 뜯어줘야 돼, 한번. 이렇게. 이게 다 살이거든요, 이게. 이게 뼈고. 장갑 낀 손으로 마우스 만져서 미안해요. 이 손 만졌어요. 손이 안 들어가는데. 엄청 부드러워요. 근데 스모크가 차디 부드러우면서 와, 나 근데 쪼까 맵다 이러는데 이거. 와, 이거 좀 맵네. 그 숯불향이 너무 좋아요. 향이 치킨 중에 이때까지 먹었던 것 중에 그래도 향이 진짜 좋다. 이게 손면이 2,000원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? 어제 새벽, 아니 어제 밤에 할 게 없어가지고 불토잖아요, 불토. 그래가지고 혼자 영화를 좀 볼까 했는데 혼자 영화 보기가 좀 다 커플들이 와가지고 혼자 보기가 좀 아직 혼자 안 봤거든요, 영화를. 손수경이요? 어베조스 블라이스 맞아요. 어제 스모크가 세트가 21,000원이에요 한 개에 18,000원 될걸요? 자메이카보다 싼 것 같은데. 밥보고 엑소요? 아직 건지 안 봤어요. 여자친구 그룹이요? 근데 좀 매워요. 와, 이게 좀 맵게 만들어졌다. 매우면서 맛있는 거 알죠, 여러분들? 3마리 시켰어요. 똥개새끼 하루 듣기 컨텐츠 하고 있잖아요. 콜라도 한번. 오케이, 좀 있다가 잠시만. 배달비 안 받아요.
저도 마요네즈 있다가. 와. 이게 좀 매워요. 머리 염색 옛날에 있어요. 옛날에. 간주 3분 주고 살아요. 근데 이거 이렇게 시켜 먹는 것도 나름 느낌이 있어요. 조합이 잘 맞는데요. 술 잘 먹냐고요? 아, 소주 두 병 정도? 소주 두 병이 더 마시면 막 뻗어요, 막. 핫팩스 가격이 얼마예요? 이거 벌써 네 번째 묻는 것 같은데. 아프리카에서 좀 말 좀 부탁드릴게요. 같은 말을 다섯 번 이상 못하거든요. 그러면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거는 좀 타자를 쳐서 얼마 나왔는지 아시잖아요. 그런 거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멈췄어요, 지금. 저녁에 비 내릴 것 같은데요. 저는 상추튀김이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. 전 모르겠어요, 진짜. 가끔은 상추튀김 먹는데, 맛있지님 100개 맞습니다. 100개 하트. 고맙습니다. 100개. 라스비오라가 맛있는지는 좀 달달해가지고 우유에다 타먹으면 맛있다던데. 아니 이 새끼는 구독도 안 했는데 왜 알람 뜨는 거야? 엄마 폰으로 봐서 그래? 어머님이 구독했을 거 아니야? 어? 초심 잃었다고요? 아 초심 잃었다. 자메카가 두 다리밖에 없어가지고 아껴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스모크를 또 좀 저는 그래 음식을 짝을 맞춰야 돼요.
아이고 민키만 5만원 후원 고맙습니다. 아 민키만 항상 유튜브에서 이렇게 크게 크게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. 5만원 잘 먹겠습니다. 머스타드에다가도 발라가지고. 어 이거 많이 발랐네. 저는 좀 많이 걸어요. 활동력이 좀 많아요. 좀 많이 걷거든요. 네. 와. 향이 너무 세다. 93년치 와꾸 지린다고요? 먹방 안 했으면 뭐 있을까? 아, 저 농사 해보고 싶었어요. 농민의 후계자 되고 싶거든요.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. 저는 좀 시골에서 돈을 벌고 싶어서 시골에서 쌀 농사나 이제 좀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더라고요. 내가 만든 쌀 맛은 어떤지 궁금하고 내가 그만큼 농사일을 잘했으면 정말 돈도 벌면서 내가 직접 쌀을 메꿔가지고 그것도 내가 직접 밥을 짓고 가마솥에다가 밥만 먹으면 꿀맛이 아니겠습니까? 연애도 뭐 시골 여자분들이 이뻐요 많이. 아주 그냥 피부도 완전 그냥 시꺼매가지고 이쁘거든요. 예. 이상하게 막 시골에 옛날에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 사람 친구네. 도시에 나오니까 피부 하얘지더라고. 이게 시골이랑 이제 시골이랑 도시랑 이제 피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막. 전 제가 방송이 망하면 그냥 시골에서 더 농사 날라고요. 네. 서울은 모르겠어요. 와 진짜 크다 이거는 자메이카. 뭐든지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. 일 같은 게 좀 많이 안 망해서 좋겠다고 하잖아요. 사업 같은 것도 어느 순간 망해 있어요. 그래서 사람은 항상 모르거든요.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해가지고. 아 민키만에 고맙습니다. 농사 힘들텐데
유튜브 시작한 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. 넓은 싸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삼촌이 말을 안 해가지고. 좋아하는 스포츠는 UFC요. 겨투기 많이 봐요. 어제는 총 5시가 6시간 걸었어요. 요새 이상하게 힘이 좋더라고. 그래가지고 많이 걸었어요 어제는. 네. 싸움 잘했냐고요? 어릴 때 근데 누구나 다 싸움 했지 않았나? 저는 제가 저한테 건드리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그냥 패 버렸죠. 그냥 와 그냥 와봐 어? 꼭 건드리는 애들이 있어요. 가만히 딱 그냥 공부하고 있으면 또 뒤통수를 꼭 후려친 애들이 있더라고. 저는 그럼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돈 관리 어떻게 하냐고요? 아, 벌꿀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. 네. 저 26살이에요. 키 175에요. 넘게 164라고 키가? 장갑을 한 번 더 낄게요. 와 이거 땀 많이 난다. 와, 이게 좀 매워요. 오, 장갑 좀 갖고 올게요. 오, 좀 맵다. 아, 나. 오이, 진짜, 장갑. 콜라 이때 먹은 거 아니야. 나 저 어차피 이거 하루 만에 다 끝내요. 네. 콜라. 화장실 때 공부 잘했냐고요? 아, 근데 요새 저 여러분들 꿈에서 이렇게 안무 꿈꾸지? 자, 꿈에서, 막 자꾸 옛날 친구들이 나타나요. 자꾸 화장실 때. 왜 그러지? 요새 좀 안목을 좀 많이 끊어. 좀 스트레스가 좀 그래서 그런가?
그게 안무였죠. 그러니까 안무영 그게 친구를 사이가 좀 멀어졌던 친구들이 나와요. 친했던 친구가 아니라 가깝게 안 지냈던 친구들이. 아 꽃분연이 2만 고맙습니다. 옷깃만 걷자고. 아 고맙습니다. 저 93년생 맞아요. 저 잘 못 먹어요. 와 근데 진짜 맵다. 와 다 먹고 운동해야죠. 저 통뼈예요. 뼈가 어쩌다가 먹방 했냐고요?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했던 것 같아요. 해보고 싶어서 한 거죠. 아, 딱히 뭐. 아, 처음에는 너무 무식하게 먹었어요. 이게 좀 매워요. 가운데 게 봉이 좀 매워요. 세트. 아 민망한 거야.
아니 머스타드를 너무 많이 넣었어 이거. 원래 조금만 넣어야 되는데 이걸 한 뭉탱이 넣어보니까 이게 살이 걸려 근데 이게. 아, 미안해요. 예. 아. 머스타드 이게 많이 먹으면 그게 있어요. 네. 제 먹방 재미없죠, 여러분들. 소통이 잘 안, 아, 말을 많이 안 하죠. 제가 좀 말을 많이 안 해요, 원래. 우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 말 주변이 좀 없으면 말이 진짜 어려워진 것 같아요. 방송을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어요.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소극적이었다 보니까 이게 뭐 또 왜 방송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말 주변이 많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잘 사귀지 못했던 성격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방송에서는 이제 좀 그런 게 좀 트라우마가 좀 많았죠. 막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게 많았죠. 핫소스가 좀 매운 소스인가? 잘 모르겠네요. 핫소스, 아. 캡사이신 진짜 맵지 않아요? 캡사이신 진짜 맵지 않아요? 스타포 터치님 이렇게 고맙습니다.
뭐가 제일 맛있어요? 오늘은 스모크가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메이카, 세 번째는 이거. 떡깨님 사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어릴 때 잘 모르겠어요. 친구를 잘 사귀었는지도 모르겠어요. 어릴 때부터. 시골에서도 그런 게 진짜 많아요. 시골에서도 왕따라는 게 진짜 심해요. 어릴 때. 아무리 도시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시골에서도 막 그런 게 많아요. 진짜 제가 살아본 결과 좀 그래요. 막 와, 나 이거 많이 묻었다. 캡사이신이 더 맵지 않나요? 청양고추보다? 아, 미안해요. 떡기님이 요즘 개인 시간 조금 있으니 삶이 재밌지 않나요? 시간은 좀 시간 좀 있으니까 삶에 좀 재밌는 건 있죠. 아, 근데 왜 이렇게 맵냐, 이거. 와. 어벤져스 아직 안 봤어요.
좀 빨리 헹구고 싶다, 왕. 장갑 때문에. 오. 오, 매워. 잘 먹었으면 녹화까지 할게요. 녹화 끝.